자, 그다음 크루의 순서 배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크루의 순서는 일정한 논리적인 짜임이 있어요. 이 논리적인 짜임에 맞추어서 글이 전개된다는 걸 알면, 자, 글의 순서를 쉽게 배열할 수 있고, 또 글의 순서는 또 이제 여러분 일정한 그 표지 역할을 하는 지시어나 접속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시어나 접속어를 연결시키면 우리가 또 글의 순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 순서를 배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제적인 방법. 실제적인 방법.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퍼즐을 맞출 때. 똑같아요. 퍼즐 맞추기나 순서 배열이나 똑같다. 퍼즐을 맞출 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맞추겠다. 이렇게는 절대 맞출 수가 없죠. 그쵸? 어떻게 맞추죠, 퍼즐 맞출 때 우리? 일단, 이 처음 부분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이렇게 모서리 부분 쉽게 찾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처음 부분을, 그죠? 처음 부분을 먼저 찾아요. 또는 마지막 부분. 처음이나, 끝. 이렇게 모서리. 그죠, 여러분? 예, 모서리 부분을 먼저 찾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꼭 얘하고 연결되는 두 번째 걸 찾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죠? 일단, 연결되는 것들끼리 연결시키죠. 중간에 뭐 이렇게, 중간에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럼 연결되는 것끼리 연결시켜요. 두 번째는, 연결되는 것끼리 짝지은다. 짝지는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논리적인 짜임이나 지시어 접속어를 가지고 첫 부분을 찾습니다. 첫 부분. 근데 두 번째는, 연결되는 부분들끼리만 연결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글의 순서 문제는 공무원 시험 문제가 다 그렇지만 다 객관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힌트만 찾아서 한 가지의 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힌트가 될수 있다? 논리적인 짜임, 지시어나 접속어를 가지고 처음과 끝부분 또는 연결되는 부분, 그죠? 연결되는 부분, 이렇게 한 가지의 힌트만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힌트를 찾은 후에 선택지에서, 선택지에 대비시켜, 선택지와 대비시킵니다. 대비해서 정답의 범위를 좁힙니다, 여러분. 왜냐면 객관식이니까. 자, 예컨대 이런 거지. 봐봐. 논리적인 짜임, 지시어나 접속어를 보니까, 나가, 가 앞에 와. 그럼 여기 이제 한 가지 힌트잖아. 그쵸? 그러면 선택지 중에서 1번. 자, 가, 나, 다, 라. 2번. 가, 다, 라, 가. 3번, 나, 가, 다라. 4번, 나, 가, 라다.
이렇게 선택지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일단 나와 가가 연결되는 힌트를 찾았으면 1번, 2번은 답이 아니잖아, 그죠? 응. 3번하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잖아. 전화의 범위를 좁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반대 또한 다시 힌트를 찾는 거지, 그치? 다시 힌트. 이거 두 개만 가지고, 그죠? 이거 두 개만 가지고 또다시 힌트를 찾아서 마지막으로 정답을 찾으면 되겠잖아, 그죠, 여러분? 자, 실제 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연습 문제. 자,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여기 힌트. 왜냐하면 요 접속어가 힌트가 될 수가 있겠죠. 항상 여러분, 접속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앞과 뒤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는 뭐가 와야 돼요? 주장이 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뒤에 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여러분? 그러면은, 왜냐하면 다음에 나온 걸 보세요. 다음에 나온 걸 보면 그거에 대한 주장이 앞에 오면 되는 거니까. 자,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래. 그럼 이거에 대한 주장. 자, 왜 인간은, 자, 봐봐.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산대. 이 얘기 왜 했어? 거기에 대한 주장이 앞에 와야 된다니까? 자, 인간은 자기 욕망대로만 할 수 없겠지, 그치? 자기 욕망대로만 하면 좋은데, 이렇게 인간은 자기 욕망대로만 할 수 없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요런 내용이 앞에 와야지, 그죠? 그럼 자, 여러분, 앞에 뭐가 없는데, 그 내용 어디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욕망으로 매달려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니은이 뭐 앞에 와야 돼요? 기억 앞에 와야 되죠. 선택지를 찾아보세요. 니은이 기억 앞에 온 거. 자, 니은이 기억 앞에 온 거 찾아보세요, 여러분. 3번이네, 3번, 그쵸? 어? 그럼 3번이 답인가? 자, 밟아. 잘 봐, 여러분. 인간은 자기 욕망에만 매달려 살 수 없대요. 살 수 없대. 자. 대부분의 학생은 왜냐하면 앞에 주장, 아 그럼 이게 주장이니까 그래 니은이 기억 앞에 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문제는 니은에 함정이 있어요. 봐봐, 인간은 자기 욕망에만 매달려 살 수 없대요. 이거 일반적인 진술이에요, 구체적인 진술이에요? 일반적이지, 그치? 그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간은 자기 욕망에만 매달려 살 수 없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 욕망을 뭐 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조절하며 살아야 된다. 이 내용이, 그죠? 기억 다음, 니은 다음에 와야 되겠지, 그치? 그럼 왜 인간은 자기 욕망을 조절해야 돼요? 왜 자기 욕망을 조절해야 돼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 그죠,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니은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바로 기억이 오면 안 되고 뭐가 앞에 와야 돼요? 리얼이 앞에 와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니은 다음에 리얼이 와야 돼요. 그리고 기억이 오는 것이 맞겠는데, 그죠? 그쵸, 여러분?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볼게요, 2번. 다음 글의 논리적 흐름을 고려할 때 가, 라의 올바른 순서는? 자, 여기서 이제 힌트를 찾아야 돼. 항상 여러분, 글의 순서 배열하는 문제에서는 논리적 짜임이나 지시어나 접속어를 바탕으로 항상 첫 번째 뭘 찾는다? 힌트를 찾는다. 알겠죠? 힌트. 여기서는 힌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힌트가 하나밖에 없다고. 뭐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두 개구나. 그죠? 두 개.
그러한 전쟁 상태는 하고 이것은 자 그러한 전쟁 상태는 이라고 했으면요 그 앞에는 뭐가 와야 돼요? 전쟁 상태가 있어야 여러분 그러한 전쟁 상태는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전쟁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지. 가의 뒷부분에 읽어보세요. 가의 뒷부분. 따라서 강력한 국가가 모든 이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살아갈 때 인간은 전쟁이라는 상태에 놓일 것이 분명하다. 앞에 가의 끝부분에서 전쟁 상태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치?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러한 전쟁 상태는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가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다가 와야 되겠죠. 그럼 선택지에 대입시켜보세요. 선택지에 대입시키자 두 번째 그죠? 가다 가다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게요. 기출문제입니다. 다음과의 전개수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 힌트를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정말 좋은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시는 여러분 예시는요 굉장히 중요해. 우리 예시는 주제를 찾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주제 그쵸? 예시를 통해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 아까? 주제라고 했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예시 앞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그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주제가 앞에 와야 되겠죠? 자 그럼 예시 여기 보세요. 필리핀의 고산지대에서 농지가 부족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계단처럼 논을 만들어 변호사를 지은 것이 그 좋은 예의다. 그러면은요, 자, 이게 뭐에 대한 예야? 인간이 자연을 뭐 한 거야, 여러분? 극복하고 이용한 거잖아, 그쵸? 그죠? 자, 니은 해보세요, 니은. 인간은 자연이 주는 혜택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연을 이용하고 극복하게 되었대요. 이거 일반적인 구체적인 얘기예요. 자연이 어떻게 선택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자연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극복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그치? 그죠? 그냥 자연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극복했다는 얘기만 있잖아. 그럼 일반적이야, 구체적이야? 일반적이잖아.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는 게 맞아? 필리핀의 고산지대 얘가 나오면 되겠죠, 그쵸? 그죠, 여러분? 그래야 구체적 진술이 뒤에 뒷받침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그럼 니은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리을이 와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선택지에 대입시켜보세요. 1번하고 3번이 되는 거죠? 1번하고 3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힌트를 찾아봅시다. 이제 다시 힌트를 찾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도구의 발달이죠. 도구의 발달은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그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귿 해보세요, 디귿. 인류는 지혜가 발달하면서 점차 자연의 원리를 깨닫고 새로운 도구를 만들 줄 알았대요. 자, 여러분 봐봐. 지혜가 있으면서 이 지혜를 가지고 뭘 해요? 도구를 뭐 한 거예요? 만들었죠, 그쵸? 그죠, 여러분? 그럼 지혜, 도구를 만든 것이 먼저예요? 도구의 발달이 먼저예요? 지혜를 가지고 도구를 만들어야 나중에 도구가 발달하는 거겠죠, 그쵸? 그쵸, 여러분? 그러면은 뭐가 뭐 앞에 와야 돼요? 자, 도구를 만든 디귿이 도구의 발달인 기억 앞에 와야 되겠죠, 그죠? 그게 또 힌트잖아, 그죠? 그럼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다음 논리와 추리입니다. 아까 논증의 방식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최재천님이 쓰신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시험에 잘 나와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의 산과 우리의 천에는
참개구리, 토종 참개구리가 살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붕어들이 가득했어요. 정말 우리 것들, 우리 참개구리, 우리 토종 붕어가 살았어요. 근데 탁상 행정을 했던 그 행정가들이 이 우리 것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 없이 당장의 이득을 위해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황소개구리를 가지고 왔어요. 또 베스를 들여왔어요. 베스. 이 황소개구리의 베스는 엄청난 번식력과 생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 처음에는 참개구리와 황소개구리가 같이 살다가 붕어하고 베스가 같이 살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황소개구리가 갖고 있는 그 어마한 생명력과 번식력, 그리고 그 지배력, 이걸 가지고 어느 순간 이 참개구리의 터전을 뺏어버리고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저수지나 우리 하천에는요, 우리 천에는, 우리 냇가에는 붕어가 살지 않고 베스 천지가 되어버렸어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알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붕어를 잡으려 잡을 수가 없어요. 베스, 또 뭐 있지? 아, 큰잎 베스, 그치? 어, 큰잎 베스. 베스. 여러분, 우리말이 있습니다, 우리말. 사실은 우리말을 지키고 우리말을 발전시키는 것이 민족의 정서를 지키고 또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우리말을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예전에 영어 공용화를 주장한 때가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영어 공용화 정책을 한다고 처음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막 그때 워린지 사건, 워린지, 그죠? 응? 오렌지라고 하면 저 영국 가서, 미국 가서 오렌지라고 하면 알아듣냐? 어? 못 알아듣지 않느냐? 언제까지 오렌지라고 할 거냐? 어? 어린지라고 하자, 어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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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린지. 이게 영어 공용화 그때 이제,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이번 저기 뭐야 그 장관 후보자 그 따님과 관계된 사건이기도 한데 그때 이제 막 대학 입시도 영어 잘하면 영어만 가지고 영어 특기자 전형 이렇게 해서 영어만 잘하면 그냥 막 연세대 합격하고 그죠 고려대 합격하고 막 이런 전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어 공용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국어는 안 하고 뭐만 해요, 여러분? 영어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아이들이 영어를 더 잘 쓰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 한국사를 배우는데 영어로 배워요, 여러분. 영어. 수학을 배우는데 영어로 배워. 그렇죠? 그게 영어 공유화 정책이야. 국어 시간에만 국어 쓰고 나머지 쓰지 말란 얘기야, 국어. 생각도 뭐로 해라, 생각도? 생각도 영어로 해라, 그치? 꿈도 영어로 꿔라! 그게 영어 공용화야,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자, 앞서 황소개구리 때문에 우리 참개구리가 사라지고 베스 때문에 붕어가 사라졌잖아요, 그치? 처음은 우리말과 영어가 함께 발전할지 몰라요, 그죠? 근데 영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번식력, 생명력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말은 자취를 감출 것이 앞선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결과가 되겠죠. 그죠? 그쵸. 따라서 영어 공용화보다 우리말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그쵸?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얘기를 하려고 무슨 방식 쓴 거야? 무슨 방식? 앞선 사례. 그죠? 앞에 있는 사례와 그가 가지고 유사한 사례에 적용시켜서 증명했다. 뭐라고 그랬어, 아까 여러분? 이런 걸. 그렇지. 유, 추의 방식 쓰고 있다. 이해됐어요?
자, 다음. 이제 오류입니다, 오류. 오류. 오류에는 형식적 오류가 있고 비형식적 오류가 있어요. 먼저 형식적 오류입니다. 전권 부정의 오류입니다. 전권을 부정해서 후권을 부정한 것을 결론으로 도출하는 오류. 자, 만일 오대산 산골 마을에 비가 반나절 이상 오면 그 마을로 가는 교통이 두절된다. 앞에가 전권이고 뒤에가 후권입니다. 앞문장이 전권, 뒷문장이 후권이 알겠어요? 자, 전권을 부정해 봅시다. 오대산 산골 마을에 비가 반나절 이상 오지 않았다. 전권을 부정한 거죠, 그렇죠? 그럼 결론 내려보세요. 그러므로 그 마을로 가는 교통은 두절되지 않았다. 근데 그렇지만 그 마을로 가는 교통은 두절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산불이 나서, 그쵸? 눈이 많이 와서 얼마든지 두절될 수 있겠죠,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 이게 전권 부정의 오류입니다. 반대의 경우 후권 긍정의 오류도 있습니다. 만일 오대산 산골 마을에 비가 반나절 이상 오면 그 마을로 가는 교통이 두절된다. 후권을 긍정해 보세요. 그 마을로 가는 교통이 두절됐다. 이거죠, 그쵸? 그러면은 그러므로 오대산 산골 마을에 뭐가 많이 왔다? 비가 반나절 이상 왔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죠? 근데 비가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산불 날 수도 있고 눈이 많이 올 수도 있다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후권을 긍정해 보세요. 땅이 젖었다. 그러므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비가 왔다가 되는 거죠. 이거 반드시 참입니까,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도 땅이 젖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 이슬레로 땅이 젖는다니까. 그렇죠? 알겠어요? 예, 이런 걸 형식적 오류라고 그래요. 전권 부정의 오류, 후권 긍정의 오류.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형식적 오류라고 하기도 하고 내용의 오류라고 하기도 해요. 내용상의 오류. 첫 번째, 자료 자체의 오류입니다. 자료 자체의 오류. 1.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야. 자, 우리나라 사람은 음식점에 가면 음식을 빨리 달라고 독촉하고 운전할 때 앞차가 조금만 늦어도 빵빵 경적 울려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모두 성격이 급해. 이거 여러분 반드시 참입니까? 아닙니다. 단 두 가지 사례만 가지고 일반화시킨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런 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해요. 다음 두 번째, 원칙 혼동의 오류 또는 우연의 오류인데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원칙과 일반적인 원칙과 우연한 경우를 혼동하는 거야. 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의사가 환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죄악이다. 하면 안 된다. 이건 여러분 우연한 경우, 특수한 경우지, 그치? 하얀 거짓말도 있을 수 있거든. 자, 폐암 사기입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가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오라 그럼? 예?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해야 오르냐고. 아, 폐암 사기입니다. 아, 힘든 게 맞긴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산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치료 열심히 받으시고 또 잘 드시고 한번 노력해봅시다. 아, 이게 좋은 거 아니야, 그쵸? 그쵸,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와 특수한 경우, 우연한 경우로 혼동하지 말란 얘기야. 자, 그 다음 무지혜의 호소입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거야, 무식해. 어떤 것이 참임을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거짓.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지. 어떤 것이 거짓임을 증명하지 못했으면 참. 이런 겁니다. 그런 걸 무지혜의 호소라고 해요.
테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거짓임이 분명해. 왜? 어떤 수학자도 그것이 참임을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알겠습니까? 세상에 귀신은 없어. 왜? 누구도 귀신이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거죠. 이런 게 무지의 호소야. 자, 그 다음 잘못된 유추. 여러분, 유추는 추리의 방식으로 굉장히 유용한 방식인데 유추가 성립되려면 앞의 사례와 뒤의 사례가 서로 유사성이 커야 돼, 그치? 그죠? 유사성의 바탕을 두고 추론하는 거니까 이 유사성이 커야만 유추가 성립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A 사례와 B 사례는 요만큼의 유사성만 있는데 요만큼의 유사성만 있는데 이걸 여기다 빗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그치? 그죠? 그 사람은 기독교 신자임에 틀림없어. 왜냐하면 그의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의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 것하고 그가 이제 기독교 신자인 것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죠? 그 다음 순환 논증의 오류는 뭐냐면 돌려막기야. 돌려막기. 주장을 근거로 다시 쓰는 겁니다. 훌륭한 덕을 갖춘 사람은 고급 승용차를 탄다. 그럼 왜 훌륭한 덕을 갖춘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타는데? 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은 모두 훌륭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앞에 걸 다시 쓴 거야. 그 다음 흑백 논리의 오류입니다. 선택지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선택지가 단 두 개, 즉 흑과 백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흑 또는 백으로 판단하는 데 생기는 오류를 흑백 논리의 오류라고 해요. 저 여자는 나를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싫어한다고 안 했거든. 이게 흑백 논리의 오류야, 그치? 남자들은 단순해서 이걸 몰라. 여자의 감정이 좋다 싫다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자분들 제발 부탁하는데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줘. 안 그러면 몰라. 좋아하는 줄 알아. 알겠어요 여러분? 네. 흑백 논리 오류야. 제가 한 번은 제가 지금 음식을 뜨거운 걸 싫어해서 이제 집사람이 밥을 차려줬는데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왜 이렇게 뜨거워?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집사람이 뜨거워? 알았어 줘. 밥 냉동고에 얼려줄게. 먹어. 냉동고에 얼려줄 테니까 먹으래 나보고. 뜨겁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얼려줄 테니까 먹으라고. 우리 집사람은 밥이 딱 두 종류야. 뜨거운 거 아니면 뭐라고? 언 거, 그죠? 이렇게. 아, 그 중간에 먹을 수 있는 밥 많잖아, 그죠? 그걸 몰라, 그걸. 그게 무슨 오류, 여러분? 흑백 논리 오류야. 알겠어요? 자, 다음. 원인 오판의 오류.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거나 또는 단순한 선후 관계인데 인과 관계로 혼동하는 데서 생긴 오류입니다. 온도계가 영하 20도를 가리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춥지. 오늘 밤부터 온도계를 치워버려야 되겠어. 자, 원인을 오판했지, 그치? 추운 건 날씨가 여러분, 기온이 낮아서 추운 거지, 온도계가 20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추운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온도계를 치운다고 해서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원인 오판의 오류. 또, 단순한 선후 관계인데 인과 관계로 판단하는 오류.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인과 관계 오류라고 해요. 원인 오판의 오류라고 하기도 하고, 잘못된 인과 관계의 오류. 흔히 운동선수들이 갖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요. 징크스라고 해서 징크스. 징크스. 자, 손흥민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축구 스타 손흥민. 아, 손흥민이구나. 손흥민.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큰 경기를 앞두고서 자, 빨간색 팬티를 입었어요.
속옷을 입고 자 이제 경기를 뗐어요, 여러분. 근데 그 경기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경기에서 이겼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빨간색 팬티를 입은 건 경기를 하기 전의 사건이고, 그죠? 경기에 이긴 건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럼 단순한 무슨 관계만 있어요? 시간적인 선후 관계만 있는데, 빨간색 팬티를 입었더니 경기에 이겼네? 아, 이게 원인이고 이게 뭐라고? 결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선수는 빨간색 팬티만 입고 큰 경기에 나서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원인 오판의 오류라고 하기도 하고, 잘못된 인과관계의 오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분할과 합성의 오류입니다. 분할과 합성의 오류. 보세요, 여러분. 자, 전체가 참이면, 부분도 반드시 참이다. 이게 분할의 오류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기억 못하실 테지만, 2002년에 한국 축구가 세계 4강의 신화를 달성했죠, 여러분. 전체가 4강의 신화를, 한국, 그죠? 4강의 신화를 달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세계 스카우트들이 한국으로 왔어요. 왜 왔어? 아, 한국이 4강이니까 A선수, B선수, C선수 다 세계 4위급, 세계 4강의 클래스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수들을 뽑아간 거지. 박지성 뽑아갔죠. 이천수 뽑아갔죠. 송종국 뽑아갔죠. 다 뽑아갔어요, 여러분. 설기현 뽑아고 다. 누구만 세계 4강이더라? 박지성만 세계 4강이더라. 그죠, 여러분? 나머지 다 돌아왔어요. 다. 스카우터가 무슨 오류를 범한 거야? 한국 팀이 세계 4강이니까 한국 선수도 다 개인 다 누굴 뭘 것이다, 여러분? 개인이 다 4강의 클래스일 것이다. 무슨 오류, 여러분? 분할의 오류. 알겠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반대. 반대가 합성의 오류, 통합의 오류야. 부분이 참이면 그 부분이 합해져 이루어진 전체는 반드시 참일 것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순대 맛있죠, 순대. 순대 맛있습니다. 라면 맛있지?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순대, 라면, 아이스크림. 또 뭐가 맛있지? 순대, 라면, 아이스크림. 초콜릿. 맛있습니다. 이걸 합해서 한 대 끓여서 먹으면 맛있겠다, 그죠? 무슨 오류? 합성의 오류죠. 자, 그 다음, 의도 확대의 오류입니다. 즉 어떤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확대시켜서 생성된 오류, 그걸 의도 확대의 오류라고 해요. 횡단보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도로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A라는 사람은 평상시 한 번도 교통법규를 위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날은 너무 그 볼 일이 급했어요. 소변이 급했어요, 여러분. 이 건너편에 화장실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화장실. 도저히 이 파란불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급해서. 그래서 무단횡단을 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진행하던 차가 45인 관광버스입니다. 노인 45명이 관광을 가고 있었어요. 이 무단횡단하는 청년을 보고 중앙선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반대편에 45인승 통학버스가 있었습니다. 통학버스, 학생이 45명 탔어요. 두 차가 부딪혀서 90명이 사망했습니다. 자, 이 사람을 붙잡으다가 너 도합 90명을 죽게 할 목적을 가지고 너 무단횡단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너는 사형죄로 처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쵸? 그죠? 이 사람은 단지 뭐가 급했을 뿐이야, 여러분. 그죠? 볼 일이 급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가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도를 확대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의도 확대의 오류라고 합니다. 자, 이상 자료의 오류였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오류입니다. 첫 번째, 동정, 연민의 호소. 자신의 주장이 왜 관철되어야 되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각시켜서 상대방에게 연민, 동정을 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정, 연민의 호소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왜 월급이 인상되어야 되는지, 그러면 나의 그 업무 성과,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월급 인상이 되어야 되는지를 설득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는요 노모가 계시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아픈 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셋이나 됩니다. 집사람은 집에서 놀고 있어요. 혼자 벌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월급 좀 올려주세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동정, 연민의 호소. 자, 그 다음 공포, 반대. 반대는 뭐죠,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겁박해서 믿게 하는 오류. 그래서 그 저기 있잖아요. 위계에 의한 여러분, 위계에 의한 협박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거 뭐 형법이나 뭐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직장 상사가 그죠? 자기가 있는 힘을 이용해가지고 여자 직원을 뭐 추행한다든지, 그치? 그런 거지, 그치? 너 오래 다니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 뭐 이런 거지, 그치? 그죠? 그 위계에 의한 협박,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공포의 호소. 자, 그 다음에 대중의 호소.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참이라는 것이죠. 그게 대중의 호소입니다. 어떤 주장이 타당함을 밝히지 않고 단지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으니까 옳을 것이라는 판단에 입각한 오류. 이게 대중의 호소입니다. 그 다음 부적합한 권위. 아까 여러분 논리적인 근거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사실 논거도 있었지만 무슨 논거도 있어요? 전문가의 견해인 무슨 논거? 전문가의 견해를 무슨 논거라고 했어요? 소견 논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견 논거가 말 그대로 전문가의 견해여야 하는데, 그 전문가가 아니면 그건 뭐가 된다? 부적합한 권위가 되는 겁니다. 부적합한 권위.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는 무대에 오르기 전에 꼭 우유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이 있어. 우유를 마시면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이래. 아, 그러니까 긴장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 우유를 마십시다. 근데 이게 누구의 견해야? 지휘자 정명훈 씨의 견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그건 정당한 권위, 그죠? 합법적인 권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 합리적인 권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걸 부적합한 권위라고 해요. 그 다음 원천 봉쇄, 즉 반박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반박 자체를 못하게 원천 봉쇄하는 것, 이게 원천 봉쇄의 오류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2016년인가? 아시안게임 있었지, 그치? 인천 아시안게임. 몇 년도였지? 맞아? 2016년 맞아? 인천 아시안게임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반대도 많았어도 미쳐? 반대 많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빚을 지금까지도 뭐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 아직까지 못 갚았다는 얘기도. 그럼 이제 분명히 반대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당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인천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면 인천은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 아시안 게임을 반대하면 인천 시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인천 시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대를 해? 인천 시민이 아니라는데, 그렇지. 반대하는 순간 나는 뭐가 돼버려? 반대하는 순간 인천 시민이 아닌 게 돼버린다니까? 뭐 반대를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 걸 무슨 오류? 원천 봉쇄, 반박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촛불을 들지 않으면 국정농단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러는 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촛불을 안 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국정농단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원천 봉쇄의 오류. 그 다음 인신공격의 오류. 주장하는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 직업, 과거, 정황 등을 비난해서 그 사람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이컨의 철학은 믿을 수가 없다. 그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관의 관직을 내놓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걸 인신공격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황의 호소. 그 사람이 처한 정황을 가지고 논리적인 근거로 내세워 논지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여러분 자 군 복무자 가산점 주자 가산점 에 대해서 A는 반대할 거야. 왜? A는 여자니까. 또는 B는 찬성할 거야. 왜? B는 군대를 안 갔다 온 남자니까. 이거 뭐죠, 여러분? 남자니까 군복무 가산점을 찬성할 것이고 여자니까 군복무 가산점을 반대할 것이다.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성별 그 사람이 속한 정황, 그죠? 단체적 특성을 가지고 그 주장을 미리 예단해버리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정황의 호소. 자, 그 다음 이제 언어 자체의 오류가 있습니다. 애매어의 오류. 어떤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면서, 자,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예컨대, 자, 모든 인간은, 자, 죄인은 감옥에 가야 한다. 맞죠, 여러분? 그죠? 우리 목사님이 인간은 뭐라고 하셨어요?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디 가야 돼요? 죄인은 감옥에 가야 돼. 우리 목사님이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셨어, 그쵸? 그럼 인간은 어디 가야 돼? 감옥 가야 돼, 그쵸? 자, 여러분, 죄인은 감옥에 가야 한다. 이때의 죄인은 형법상 죄를 지은 사람이고요. 목사님께서 인간은 죄인이다 해서 이때 죄인은 원죄로서의 죄인. 알겠습니까? 서로 다르잖아, 그죠? 근데 이두 개를 같은, 그죠? 그런 의도, 구별 없이, 그런 구별 없이 애매하게 사용하면서 뭐가 생겼다? 오류가 생겼죠, 여러분. 이런 걸 애매의 오류. 자, 그 다음. 강조의 오류입니다.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자, 대폭 세일 30%에서 80% 하고 그 우리는 뭐만 보죠? 요거 80%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서 봤더니 실제 대부분 몇 프로 하더라, 여러분? 30% 하더라. 이런 걸 강조의 오류. 특정 부분만 강조해서 그 부분만 인식되게 만드는 오류. 그 다음 이제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 일반적인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를 무시하고 나름대로 정의하는 거야. 나름대로 정의. 그래서 재정의라고 해. 재정의. 다시 정의한다. 자, 봐봐, 여러분. 자, 이 옷은 싸다. 싼 것은 잘 떨어진다. 따라서 이 옷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된다? 잘 떨어진다. 이거
사실은 전개 과정은 타당하거든요. 3단 논법을 썼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적 오류, 즉 비형식적 오류를 범했어요. 어디가 오류입니까, 여러분? 어디가 오류야? 싼 것은 잘 떨어진대요. 싼 것은 잘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야? 싼 것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의 뜻이지 잘 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의 대신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해버린 거야. 싼 것은 잘 떨어진다. 알겠습니까? 이런 걸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 빨간 신호등에 그렇게 위험한 길을 건너다니 그 친구 정신 나간 게 분명해. 틀림없이 정신병자일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정신병원에 가야 해. 여기 지금 은밀한 재정의가 어딨어? 빨간 신호에 길을 건너면 정신병자야? 아니,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지. 그치? 그죠? 그래서 범칙금 스티커만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정의를 하는 바람에 어디 가게 생겼어, 지금? 정신병원에 가게 생겼다고. 이런 걸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 알겠습니까? 예, 잘못된 정의의 오류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